네, 안녕하세요. 배틀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퀀시 쉬프터와 그리고 LFO를 이용해서 로우파이 느낌 나는 스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작하기 앞서 이펙트를 먹였을 때와 안 먹였을 때 소리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펙트를 먹였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펙트를 껐을 때고요. 네,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게 트러블러 효과로 인해서 약간 그 테이프가 늘어지는 듯한 그런 사운드 효과가 느껴지시죠? 일단 첫 번째로 프리퀀시 시프터를 불러옵니다. 프리퀀시 시프터를 불러와서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요. 바로 맥스포 라이브에서 LFO를 불러옵니다. LFO를 불러왔었을 때, offset을 0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phase를 0으로 해줍니다. 그런 다음, 마우스, 맵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frequency shifter fine에 가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그런 다음, 여기서 depth와 rate을 조정해서, 울렁거림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상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좀 더, 울렁거림이 좀더 심하게 원한다. 그러면, 폭과 떨림을 조정하면 되죠. 레이크와 뎁스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양만큼 조절하신다면 사용하시면 되고요. 참 쉽죠? 오늘의 강좌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강좌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